진배다 진배. 아유 고맙습니다. 역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참된 배운분들이죠. 저기서 욕하는 애들이랑은 달라요. 딱 때문 못해요.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. 도적 대 도적전에서는 기습도 필요 없어요. 비룡 기습 후궁이니까 자꾸 갈만하다. 비룡만 자꾸 가죠. 후궁의 비룡 정도는 괜찮아요. 묘실 도굴꾼이 오우 나빼드.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. 사실 기습을 자꾸 가도 되는데 상대가 어떤 도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류의 도적에서는 요거 되게 좋아요. 때렸다는 건 상대가 다음 턴에 맹독을 들고 있거나 삼코야 할 만한 플레이가 없다는 거죠. 저는 안 때립니다. 상대 머릿속을 복잡하도록. 여기서 네가 때렸네? 그럼 나도 때려야지 에잇 하는 건 하수질이라는 짓이에요.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저는 종수니까요. 때려놓을 거거든요. 이거 쓰고 때리고 영능 차도 되고 동전에 묘실 도굴꾼 줘도 되죠. 이거 지금 써볼게요. 동전이 아끼는 게 좋지만 어차피 얘가 동전 주니까 상대가 먼저 내가 이거 쓰고 했다가 상대가 먼저 묘실 도굴꾼 나가면 내가 정리할 게 없거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대가 정리를 하더라도 하수인이 못 나와요. 그쵸? 혼절 나쁘지 않네요. 사실 도적 대 도적전에서는 딜루적이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요.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림자 이거 맞으면 아깝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냉혈을 한번 써서 때리면 돼요. 어차피 리로이 나오면서 한꺼번에 킬각 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제짠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뭐 드로우용을 만들 필요는 없고 다음 턴에 이거 내면 되고요. 혼절 빠졌죠? 그 다음 턴에 이거 내면 돼요. 아이 좋아요. 혼절이 한 장 빠진 상태에서 캐론을 못 잡으면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얘를 냈다가 혼절을 한 번 더 맞게 되면요 지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나는 6코스를 쓰게 되고 상대는 2코스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요. 주도권 싸움에서 제가 앞서가고 있다가 기습 가제짠? 지금은 가제짠보다 리로이가 더 좋겠네요. 언상 두 장을 냅니다. 지금 왜냐면 혼절 한 장 써서 이걸 그냥 던져도 되는데 혹시라도 두 번째 혼절이 있으면 손에 많이 거의 뭐 여기서 혼절 맞고 상대가 묘실 등을 또 나오면 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동전으로 한 장을 더 보는 노림을 수를 보고요. 자 여기서 오 기습 아주 좋죠. 기습 요원 기습 요원 이 친구 분내기. 하! 이 친구 분내기. 기습 맘가 칼부 요원 오? 배신각. 보통은 제가 이거를 자리를 잘 안 맞추는데 이거는 대칭충이 아니라 배신을 혹시나 있을 때 무조건 이게 맞아요. 물론 배신을 안 써 이런 데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차피 여기 대나 똑같거든요.
자, 드로우가 혼절. 어, 혼절 좋아. 아, 보여 좋아, 보여. 이제는 딜싸움이에요. 제가 이 이거를 아까 뽑으면서 그랬잖아. 안 쓰게 될 것 같다고. 상대 혼절이 두 장 다 빠지기 전까지 얘는 절대로 안 낼 겁니다. 제가 사실 집중하고 하면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. 근데 집중을 못해요. 이게 못하는 거네. 옛날엔 내가 사트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괜찮아. 난 잘생겼으니까. 이 친구 겁내기. 이번 턴에 못 잡았다는 건 다음에도 못 잡아요. 이게 만약에 리로이의 냉혈 그리고 한 장 더 있어야 잡히거든. 근데 절개 한 장 빠졌기 때문에 본체를 압박해 놓고 상대가 정리하면 얘는 잡기 힘들거든요. 혼절 없으면. 오늘 밤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아, 이건 좋네. 이거 주문 버프에다가 드로우에다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거의 1등상이에요. 40대 치고 잘생긴 것 같다고요? 40대 맞아볼래 이 새끼. 어? 이거 내면 끝났잖아요. 이거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? 기습이 있나요? 기습 다 썼는데? 뭐죠? 왜 이걸 냈죠? 아, 할 플레이가 없었나 보네요. 주문이 없었나 보네요.